you know the rules, hotness. You gotta keep off these bars. And these bars? Yeah, those bars. Oh my. 영화 Suicide Squad가 개봉했던 2016년, 사이코, 에이스, 꼬마돌, 오페라의 유력, 귀신, 지니 등등 이렇게나 특색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했지만 돌돔으로 매운탕을 끓여먹고 캐비어로 알밥을 지어먹고 1등급 한우로 소고기 뭇국을 끓여먹는 클래스를 보여주며 DC는 최고급 원작 스토리, 배우, 캐릭터들을 이용해 혼돈의 도가니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그 뒤틀린 황천 속에서 홀로 살아남아 영화의 멱살을 부여잡고 관광버스급으로 하드캐리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할리 퀸. What?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할리 퀸만은 엄청난 인기를 끌어모으며 버즈 오브 프레이라는 개인 영화까지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 할리 퀸은 그냥 땅 파서 튀어나온 캐릭터가 아닌 할리 퀸을 연기한 배우 Hey Margo. Hi. 마고 로비의 엄청난 홍과 땀이 담긴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었다. 할리 퀸이 탄생하기까지 마고 로비의 어떤 노력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영화 촬영 당시 마고 로비는 리허설을 통해 윌 스미스를 비롯한 다른 배우들과의 연기 합을 맞춰보았지만 할리 퀸의 애인 조커 역할의 자레드 레토와는 리허설을 하지 않고 바로 촬영을 진행했다고 한다.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은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인 이 두 캐릭터의 콤비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리고 싶어 마고 로비와 자레드 레토 듀오가 나오는 씬은 최대한 리허설 없이 바로 카메라를 돌렸다고 한다. 할리 퀸 캐릭터는 코믹북이 아닌 배트맨 애니메이션 시리즈에서 처음 등장해 그녀의 특유의 어리광스러운 목소리가 당시 많은 대중들에게 깊게 인식되어 있었다. 그래서 마고 로비는 원조 할리 퀸의 목소리 느낌을 잘 살리기 위해 배트맨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여러 차례 시청하고 평소 목소리보다 좀 더 피치를 올린 소리를 내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서 연습을 했다고 한다. We're bad guys. It's what we do. 마고 로비는 애니메이션 할리 퀸 외에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좋은 친구들에 나온 카렌 힐의 목소리에서도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Do you love her? Do you?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할리 퀸의 피부색을 살리기 위해 마고 로비는 얼굴은 물론이고 몸 전체에도 창백한 분칠을 해야만 했다. 할리 퀸은 온몸에 많은 문신이 그려져 있는데 약 20개에 달하는 문신 분장은 매 촬영이 있을 때마다 새로 그려야만 했고 정확히 똑같은 자리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새겨져야 했다. 이 분장은 총 3시간이 걸리는 분장이었고 아주 잠깐의 촬영에 있는 날도 또 3시간 동안 분장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할리 퀸의 머리는 가발을 이용했다. 마고 로비는 분장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캐릭터에 몰입이 되고 할리 퀸처럼 행동이 완전 달라져 연기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할리 퀸이 등장하는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조커와 함께 벤 애플렉의 배트맨에게 쫓기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조커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조커와 할리 퀸이 탄 차가 물속으로 빠지게 되고 물속에서 배트맨에게 죽빵을 맞는 할리 퀸의 모습이 보이는데 영화에 실린 장면만 봐도 마고 로비가 물속에 잠수하고 있는 시간이 꽤나 긴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제작진이 마고 로비에게 요구한 잠수 시간은 최소 1분이 넘어야 했다고 한다. 가만히 잠수만 하는 것이 아닌 물속에서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촬영 난이도가 높았던 이 장면을 위해 마고 로비는 몇 주 동안이나 전문 다이버에게 물속에서 숨을 참는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이 훈련을 받고 나니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이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노출이 많은 할리 퀸 역할을 위해서 마고 로비는 더욱더 매력있는 몸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운동과 철저한 식단 조절을 감행했다. 그녀는 전문 트레이너의 혹독한 운동 루틴과 함께 댄스, 발레, 그리고 사격까지 배우게 된다. 마고 로비는 할리 퀸이 취하는 몸 동작들을 해내기 위해 앞구르기나 물구나무 서기 같은 동작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체력적으로는 너무 버티기 힘들었다고 한다. 맨몸 트레이닝이 끝나고 바로 사격 연습을 하러 가면 손이 덜덜덜 떨려서 권총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고 한다.
Suicide Squad 영화 제작 6개월 전부터 이어지던 이 트레이닝은 이번 버즈 오브 프레이 제작을 위해 저번과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한다. 햄버거를 매우 좋아하고 평소에 다이어트를 잘 하지 않은 마고로비는 할리퀸 역할을 위해 삼시세끼 당근만 먹는 다이어트를 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할리퀸을 탄생시키기 위해 마고로비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고 그만큼 그녀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배우인지 알 수 있었다. 마고로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의 탄생에는 배우들의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나오는 연기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엄청난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연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할리퀸의 솔로 무비 버즈 오브 프레이를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을 마친다. 감사합니다.